밥 먹을 때 진짜 틀어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애 식습관 자체가 이게 잘 안 잡혀. 이 밥상머리 교육. 맞아. 그럼. 아프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기준을 아픈 거에 하지는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지마 말고. 심청을 하자, 담이야. 아니, 여기 고등학교 나오는 우리 엄마들이 대답 잘하고 웃기도 잘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점점 승질이 나는데 웃음을 세긴 해줘야겠고. 카메라만 찍고 있으니까. 아니, 응원해 주기 그 마음은 알지. 난 진짜 응원 오늘 좀 안 혼나고 가, 정말로. 응원하러 왔어요, 진짜.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하자. 진짜 안 된다, 이거. 행복해져야 된다. 듣자고, 선생님 말씀 듣자고. 영상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두엽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달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유, 중요한 거 짚어주셨다. 저 편하자고 했던 행동들이 아이한테는 역효과였으니까 많이 미안하고 좀 후회스러워요.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이제 24개월 안팎 정도 있는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제 뭐 그 소근육 발달을 하기 위한 그런 블럭 쌓기라든가 그런 놀이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동화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또 어른들이 모범이 돼서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이의 거를 따라하면서 언어 발달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달을 열심히 촉진해줘야 될 시기거든요. 되게 결정적인 시기예요.